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의 40년 발자취를 담아낸 역사책이 발간됐습니다. 이날 출판 감사예배엔 사회 곳곳에서 음악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음악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책을 집필한 문성모 목사는 교회음악 분야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인정받기 힘든 고독한 길이라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 걸어온 40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임궁수 이사장은 협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선배 작곡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40년사를 통해 한국 교회음악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교회음악의 본질을 찾도록 돕는 귀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책엔 역대 작곡가와 악보집, 작곡 발표회 등 한국 교회음악 작곡가협회의 40년간 발자취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협회보와 그동안의 각종 공연 자료, 사진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는 1976년 구두회 장로와 김두환 장로를 주축으로 창립됐으며 현재 80여 명의 작곡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61곡의 창작 성가곡을 작곡했으며 교회음악 2056곡을 발표했습니다.